오늘의 리뷰는 바로 로보톤 버전 아님의 스트라이크 건담! 드디어 버전 아님의 시리즈에도 건담 시드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트라이크 건담인데 300번 딱이에요. 오, 와. 출시가 일본에서는 22년 9월 23일에 됐는데 국내에는 며칠 전에 했어요. 지난 주말. 일주일 정도 뒤죠? 10월 1일에 출시를 했고 금액은 엔카로는 4,500엔입니다. 일단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에일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건담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에일팩 없이 딱 스트라이크 건담만 들어있습니다. 에일팩은 요 스트라이크 리뷰하고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나름 구성 보면은 기본 이펙트 같은 것도 좀 들어있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버전 아님이잖아요. 일단은 좀 디자인이 근본력이 넘칩니다. 진짜. 뭐야. 지금 보니까 이 정면에 있는 이 넘버링은 홀로그램이네요. 와, 이쁘다. 이 패키지 은근 신경 좀 썼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 관련 마크도 들어가 있네요. 오, 호호호.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도 안쪽에 대사가 쓰여져 있네요. 이 OS 가지고 이 정도의 기체를 움직이려고 했다니 같은 그 이제 그 키라가 조종석 그 받고서 이제 OS 고치기 전에 그 명대사 나오기 그 직전에 그렇구만. 자, 그럼 개봉 빠밤. 구성이 심플한 듯 뭐가 많다. 손이 되게 많네요. 오. 들어있는 거는 블리스터랑 그리고 매뉴얼 한 장짜리인데 보면 앞에는 그래도 가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네요. 되게 오랜만인데요, 가동에 대한 설명. 어깨도 앞으로 뽑아줄 수 있고 고관절 추기동에다가 많이 올라가고 허리 숙이는 거는 골반부터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고 발목도 어느 정도, 어깨도 어느 정도 막 이런 거. 뒤에는 이제 부속품을 어떻게 장착을 하느냐. 지금 보니까 아머 슈나이더를 이제 꺼내기 직전의 모습도 표현을 할 수 있군요. 오, 신기하다. 자, 그러면은 꺼내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본체, 그리고 손, 끼고 있는 것까지 총 6종의 손, 그리고 이겔슈테른 발사 이펙트, 그리고 스러스터 이펙트, 여분의 블레이드 안테나. 메탈 빌드도 그렇고 블레이드 안테나 여분으로 넣어주는 건 굉장히 고맙네요. 그리고 아머 슈나이더 같은 경우도 이제 수납된 상태와 이제 뽑아 들었을 때 무장용으로 총 아머 슈나이더만 두 종류 들어가는 데다가 빔라이플 수납용 조인트랑 빔라이플 쉴드. 기본 구성입니다. 굉장히 기본 구성이고요. 다만 이제 교체용 손이 굉장히 많다는 것과 이펙트가 더 들어간다는 것, 이런 건 마음에 드네요. 간단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쉴드인데요. 이쪽은 기본적으로는 다 파츠 분할이거든요. 근데 노란색, 이 위에 두 군데는 도색이고 아래쪽에 이 키다란 부분은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데 도색한 것 같네요. 아마 위에랑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앞에 있는 조인트는 아마 뭐 이펙트를 장착하기 위함이라든가 그런 게 아닐까요? 안쪽은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기본은 볼관절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가 신축하더라고요. 조인트 자체가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조인트 요걸 빼서 세워주면은 이제 조인트가 좀 세 군데 있죠? 세워줘서 이제 손에 쥘 수도 있다. 다음은 빔라이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냥 고에너지 빔라이플 그거고요. 그나마 요 안쪽에 이 센서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다 정도. 뭐 수납용 조인트가 뭐 이렇게 접혀 있다거나 그런 게 없이 이 수납용 조인트는 따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이 앞쪽 이렇게 쥐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심플하죠? 아머 슈나이더가 총 두 종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제 내가 뽑아들기 전, 발도 전의 모습이고 이렇게 발도된 모습은 날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외인 부분이었어요. 그냥 보통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넣어주잖아요. 근데 도색되어 있는 게 참 괜찮더라고요. 뭐 이펙트라든가 뭐 블레이드한테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펙트는 이따가 액션 포즈 취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손 모양이 되게 많잖아요.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라이플 소니안 세트, 그리고 뭐 빔사벨이나 이런 걸 쥘 때 무장손이 두 세트입니다. 하나는 각도가 좀 있는 그런 손을 사용을 하고, 굉장히 좀 헷갈렸던 게 편손이었어요. 편손이 두 종류 들어가 있는데 비슷한 듯 다릅니다. 잘 보면 아래쪽은 검지랑 중지를 조금 더 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고 비교해보면은 이제 좀 더 구부린 형태의 손이죠, 이거는. 그래서 약간 손을 펴고 가만히 서 있을 때라든가 손을 좀 편 액션할 땐 아래 거 쓰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이제 다른 액션들 취할 때는 이제 위에 손 써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소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역시 버전 아님에다 근본력이 넘친다. 일단은 굉장히 구수한 프로포션입니다. 설정화에 입각해서 프로포션이 좀 짜여져 있는 느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딱 처음에 섰을 때 그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력이 넘친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적당히 볼륨감 있는 그런 형태에, 허리는 어느 정도 적당히 잘록한 느낌에, 프로포션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치만 진정한 근본이라고 하면 HG죠. HG와 살짝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키는 조금 더 커졌네요, 로보톤이 되면서. 근데 이제 HG, 구판 HG, 구판입니다. 구판 HG 같은 경우는 너무 설정화에 입각한 나머지 오히려 어색하다는 느낌? 당시에야, 출시 당시에 그래도 스트라이크 건담이다 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지금 보니까 육덕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오호. 아,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회색이네요? 버전 아니면 회색이었네요? 처음에는 꺼낼 때는 잘 나왔네 막 이랬는데, 비교하고 보니까 이렇게 왜 새하얗냐, 얘 HG 뭐냐 이거.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얼굴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너무 근본 넘치더라고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MG 구판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이야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약간 수평 느낌이 아니라 V자로 확확확 꺾여 있는 느낌으로 이제 프로포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품들 HGC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평면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이 뭐지? 왜 이렇게 애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마자 되게 친근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근데 이제 놀랍지도 않은데 이걸 살짝 누르면은 좀 삐뚤어집니다. 살짝 삐뚤어졌죠? 이게 여분이 있다 보니까 잘 빠지게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넌? 어이씨, 빨리 안테나 끼워주고요. 못생겼고요. 자, 그리고 얼굴 옆에 파츠가 살짝 벌어졌는데 요거를 빼서 이렇게 파츠 교체하면 이렇게 이겔슈테른을 발사하는, 헤드발칸을 열심히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 완성이 된다. 근데 약간 되게 눈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눈 번쩍번쩍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눈 가리고 나니까. 그리고 몸통 쪽, 요쪽부터는 특별히 뭐 프라모델처럼 리파인된 그런 뭐 패널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대단한 마킹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다 파츠 분할이에요.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쓱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슴 덕트, 그리고 중간에 틈에 검은 색깔 라인도 있네요. 그리고 콕피트 해치 부분 그냥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스러스터와 백팩을 끼울 수 있는 조인트,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죠. 요 글귀를 좀 더 안쪽으로 숨길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 골반 쪽도 뒤에 조인트가 두 개 있는데 여기도 스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스러스터를 끼울 수 있는, 이펙트를 끼울 수 있는 조인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수납용 조인트, 뭐 쉴드용 조인트, 팔 같은 경우도 어깨 프레임 부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나중에 뭐 소드랑 런처를 끼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근데 그러기엔 틈이 너무 좁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나요? 이게 어깨 외장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나중에 어깨를 이렇게 교체할 것 같은데요. 교체는 되게 손쉽게 되네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끼우는 형식. 나중에 소드랑 런처가 나오면은 이렇게 할 것 같다, 느낌이. 그리고 또 하나 근본력 넘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팔, 어깨 위에부터 이제 손목까지 일자라는 겁니다. 이게 굴곡이 없어요. 이렇게
팔이 쫙 펴면은 막대기처럼 팔이 근본력이 넘칩니다. 이것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스커트 쪽, 여기는 그래도 도색들이 좀 들어가는데 요 검은색 채워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요 파란색도 도색인 줄 알았는데 얘는 파츠 분할이었고요. 나머지도 분할이네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머 슈나이더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를 한번 빼야 돼요. 스커트를 빼고 요 안쪽에 있는 걸 살짝 누르면 커버가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아머 슈나이더 파츠를 끼워주고 그 겉에다가 커버를 다시 씌워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머 슈나이더 이제 발도 전 이렇게 전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프레임 쪽이 다 분할이더라고요. 잘 만들어졌어요. 더구나 이 무릎 안쪽에 약간 덕트 디테일 같은 게 또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프라모델에 거의 없는 디테일 중 하나죠. 그래서 제가 요게 근본력이 넘친다고 하는 게 과거 구판에도 요런 틈새는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요 틈새가 사라졌어요. 요즘에 나오는 다른 스트라이크 상품들은 요게 없을 겁니다. 나중 다른 것들은 이제 HC도 이게 없었고요. 그래서 역시 버전 아님의 근본을 따지는 그런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뒤에서 봤을 때 종아리 스러스터 부분에도 디테일은 있으나 뭐 이펙트를 끼울 수 있는 조인트 같은 건 없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발바닥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동은 어떨까요? 버전 아님의 항상 놀라게 하는 거는 가동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구수하디 구수한 느낌에서 이런 가동이 나올까 하는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목 부분 일단 턱이 걸릴 것 같았는데 걸리는 거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요. 다만 돌리면서 블레이드 안테나 눌러버리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과 은근히 목 볼관절이 약해요. 이게 고정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데 딱 만지자마자 헐거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안쪽에 볼관절 겉에는 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튼튼한 여기는 오히려 고개 드는 부분은 튼튼해요. 볼관절이 희한하게 이게 좀 헐거운 듯한 느낌이고요. 숙이는 건 그냥 좀 심플한 그런 느낌이고 어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뒤쪽 장갑이 벌어지면서 뽑혀 나오는 구조에다가 요 중간에 또 틈이 있죠. 어깨 관절 자체가 크게 들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팔을 들어보면은 어마어마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깔끔하게 굽혀지게 되어 있고요. 허리, 일단은 회전하는 데는 약간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편이기는 하죠, 이거면은. 그리고 흉부에도 지금 가동 포인트가 있고요. 허리에도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흉부를 이렇게 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숙여주거나 할 때 굉장히 크게 굽혀집니다. 여기는 숙이는 거는 심지어 그대로 굽혀보면은 골반 부분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지금 요 골반이 복부에 닿는 수준으로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즈 취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이제 스쿼트 들어보면은 사이가 벌어져 있다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옆구리 좌우로 이렇게 스윙하는 형태도 있으니까 이제 포즈 취할 때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고관절은 옆으로 들 때 사이드 스쿼트가 좀 걸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빠지지 않게만 살짝 뒤로 이렇게 넘겨놓고 해도 비슷하네요. 예, 그냥 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그래도 고관절에 축이동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움직이는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뒤쪽에 축이 박혀 있어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들러 올리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진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좀 재미있었던 게 단순히 이중관절 구조뿐만 아니라 이 무릎 장갑 안쪽 있죠? 무릎 장갑 안쪽에서 프레임이 튀어나와요. 요게 이렇게 연동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프레임 속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굽혀져도 어색함이 좀 훨씬 덜한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참 재미있었던 게 이 무릎 아래 관절인데 종아리 사이 있죠. 종아리랑 요 정강이로 내려가는 요 사이가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오 뭐야 이거. 진짜 그 애니메이션스러움을 위해서 극한까지 또 가동을 하나 넣어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정강이 부분이 움직일 줄은 몰랐는데 의외였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발목 가동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접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다리 뻗거나
굽힐 때 앞꿈치가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굽힐 때도 크게 움직여줍니다. 아, 그리고 포즈 잡다가 깨달은 건데요, 목이 단순히 볼관절이랑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목 안쪽 뿌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관절도 있네요. 이렇게 턱을 넣었다가 턱을 뺄 수도 있더라고요. 요거 포즈를 이용하면은 요 포즈에 쓰면 옆을 자연스럽게 본다던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무엇보다 무릎들을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꿇기가 가능하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요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포즈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스트라이크 건담 대지에 처음에 서잖아요. 1화 마지막에 딱 대지에 서가지고 멋들어지게 딱 이렇게 섰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아직 처음에는 OS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움직이는 게 버거워했었죠. 그래서 이 편손들 아까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지금 쓰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대지에 서고서 이제 폭발하고 있는 내부에서 나올 때 딱 요 포즈로 나오거든요. 아, 이때 편손 쓰면 되겠다. 편손 이때 손을 펴고 있어요, 튀어나올 때. 다만 이때는 아직 페이즈 시프트가 켜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 색깔은 아니죠. 더구나 이때는 OS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지마저 불안정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텅텅텅 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손을 펴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요, 시드 애니메이션 보니까 이제 날고 있을 때 주먹이었다가 그러니까 착지하고 나니까 손을 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편손이 두 종류 다 들어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착지해서도 균형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딘가 이상하다, 애니메이션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상태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오는 장면, 이제 모빌진의 중참도를 막아내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페이즈 시프트를 켜서 좀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좀 막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 포즈를 취해보고 알겠어요. 이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관절은 이것 때문이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고 나오는 장면이 이거더라고요. 이겔슈테르는 발사하는 장면. 이러고서 키라가 아직 OS가 불안정하구나, 완전하지 않구나, 요거를 깨닫게 되죠. 그 뒤로도 키라가 OS를 고치기 전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죠. 중참도에 이게 베어진다라거나 이런 파손보다는 밀려나서 건물에 처박히는 그런 포즈도 한번 취해봤어요. 저는 하도 이제 맨날 멋있는 포즈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모션 있죠, 이런 거 쓰러지는 와중에 그런 포즈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잡힌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그 뒤로는 키라가 파일럿으로 앉게 되고 OS 수정하는 와중에 다른 액션들도 보여주죠. 주먹질하는 액션도 보여주고, 이 다음이 이제 아머 슈나이더 액션이죠. 그러고서 아머 슈나이더를 뽑아드는 액션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스트라이크 건담 상품들 보면 이렇게 아머 슈나이더가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는 파츠가 없던가? 한두 개 있던가?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당장은 없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처럼 뽑혀 올라오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아머 슈나이더 액션이 힘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교체 파츠가 있더라. 그리고 나오는 스트라이크 건담 달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아머 슈나이더 포즈들 중에 이거 들고서 달리는 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 아이캐치의 포즈도 뱅크신, 그것도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좀 역동성이 많은, 좀 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좋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달리기 포즈에서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종아리 가동입니다. 종아리 좌우 가동. 이렇게 좀 안쪽으로 좀 꺾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다리, 뛰는 다리, 그 바닥에 내디든 다리의 좀 라인이라든가 이게 좀 더 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달리는 포즈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건담의 대표 포즈 안 해볼 수가 없죠. 다른 스트라이커 팩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선 아머 슈나이더를 요게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의 그 뭐지, 아이덴티티 포즈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포즈기는 해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라이플과 쉴드도 장착을 해봤습니다. 적을 향해서 쉴드로 막으면서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뒤에다가 스러스터 이펙트도 같이 껴봤죠. 근데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커트 뒤쪽이라든가 발바닥에다가 기존의 아니메 시리즈 이펙트를 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펙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려해지니까 그건 좋겠죠. 그리고 사격 포즈도 한번 취해봤는데 바로 이어서 제가 에일팩 리뷰를 할 거니까 그 포즈는 그 에일팩을 위해서 좀 남겨놓도록 합시다. 그 포즈.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스트라이크 건담 버전 애니메 리뷰를 해봤습니다. 스트라이크 본체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로보톤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버전 애니메 시리즈가 이제야 시드가 딱 스타트 된 거잖아요.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몰라요. 이제 진 예정되어 있지, 듀얼, 메비우스 제로도 지금 예약에 들어가 있었지.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이지스 건담 같은 경우는 변형을 다 시켜주려나? 해주겠죠? 거기다가 시드를 했다는 거는 시드 데스티니도 쭉 이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데스티니 건담이라든가 그런 이펙트가 화려한 애들은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실!